오늘 냉터뷰 보셨죠? 28분짜리 다 보고 오셨죠? 꼭 다 보시고 혹시나 다 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재빠르게 요약합니다. 혜은이 최음식은 고기회, 나연이는 하리보 젤리, 현규는 단백질류, 희두는 에버리씽. 술버릇은 이거, 이거, 요거, 이겁니다. 빌로우는 현규가 투자식으로 인수, 치료점을 메인으로 자주 출몰 예고, 혜은이는 100만 팔로워가 되고 조심조심, 마스크를 쓰면 혜은이 못 알아봐서 목격담 안 걸림, 마스크 써도 잘 걸리는 희두 때문에 나연이는 걸림, 혜은이 나연이가 같이 다니면 응 싹 걸림, 모임주선 회장님은 현규, 부회장은 나연이, 이 자를 현규도 알고 있고 그걸 또 따라함. 혜은이 고데기 상처는 이제는 없는 걸로. 라이브 인생 내 컷 한번 보시고, 이나연 냉장고 체크인, 성인 냉장고 체크인은 직접 가서 꼭 풀영상으로 보세요. 다음 주에 이불을 또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티빙도 안 한 걸 여기서 보다니, 30분이 허러럭 지나가네, 와 진짜 알차다, 크크크. 팬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 모았네. 나연 목소리도 참 또랑또랑하고 밝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현규가 희두한테 왜 반말해요? 환연 땐 형이라 하지 않았나?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